살면서 나와 마주하다니 당신은 운이 정말 좋군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30년간 한반도에서 운빨 하나로 살아온 남자 행운의 달인 로또 강호입니다. 아우 재수없어. 누구니? 아 저번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너무 짜릿했어. 그래 내가 바로 전세계 도박판을 돌면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미스터 럭키 잭팟 진열이다. 그럼 누가 진정한 행운의 달인인지 자문을 겨뤄보자. 행운의 달인을 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엽기 떡볶이가 있어요. 5단계입니다. 가장 매운. 저희가 각자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릴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가 나온 숫자만큼 떡볶이를 먹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6이 나왔을 경우에는 떡 대신에 주먹 김밥을 먹는 걸로. 중요한 것은 물, 쿨피스, 우유, 올 금지. 패배를 인정하면 쿨피스를 마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자 내야 되겠군. 여기 엽기떡볶이가 있고 여기 주먹김밥이 있어요. 아기자기야 너. 저는 아마 이 주먹김밥을 다 제가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호이와 진열이는 엽기떡볶이를 오늘 처음 먹어보고 떡볶이가 배달이 된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승부는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정확하게 잘려진 두 개 이것이 바로 저의 럭키. 아 내 냄새. 아우 매워. 일단은 주사위를 굴려서 먼저 먹을 사람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주사위를 굴려서 오케이. 숫자가 적은 사람이 그거만큼 먼저 먹는 걸로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띵 3 2나 2 2나 2네. 그럼 일단 제가 먼저 먹는 걸로. 아니 소스 다른 점 말고 뭐? 아 잠깐만 뭐야 소세지 한 개. 오 한꺼번에 먹겠어. 지금 떡을 처음 먹어보는데 어 맛있네요. 맛있나? 이제 굴리셔서 나오는 숫자만큼 드시면 돼. Let's get it. 한 개 뭐 겸허히 먹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크 소세지. 소스가 이상해. 자 강호이 6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십니다. 6 4 떡은 절대 안 먹네. 진열이의 두 번째 턴 나이스 로우. 오오오 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별거 있겠어? 어리석은 놈. 맛있어요. 어차피 매운 건 다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강호의 육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나이스 롤. 이거 주작 아닙니다. 이거 절대 조작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입니다. 정해진 운명. 새끼리 훈하구마이. 첫 떡이네. 오 연속 6! 아! 5가 아닌 게 다행이지. 이제 겨우 두 번째 떡을 먹고 있습니다. 빨리 먹어야죠. 이게 계속 시간 끌면은 더 괴로운데. 오 쓰리 햄 마지막 하나. 아 잠깐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먹어. 나도 매우니까. 아 무서워. 아파. 시간 끌지 않고 제가 바로 맹렬하게 달리겠습니다. 육 나와라 와라 뚝딱. 아 육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주먹김밥은 대체 누구를 위한 주먹김밥이야. 어묵 원 두 번째 어묵 놓아주실 거죠? 예? 아 속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빨리 한 개 더 먹어라. 제가 봤을 때 엽기 떡볶이가 약해요. 그래서 요번부터 캡사이신을 한 큰술 더해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미쳤다. 캡사를 한 스푼. 제발 아 미쳤다. 와 정신 나갔다. 캡사 한 스푼을. 미쳤대. 뭔데 이거. 떨어지는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뭔데 이거 뭐. 아! 이제 더 이상 저도 몰라요. 아 음식이 아니네요 이거 더 이상. 이제 자 1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떡밖에 안 남았어. 와, 저 이 냄새 맡아봤어요. 신기를 통해서. 말 수가 없어졌어. 불안하게 왜 이래? 본능적으로 6이 안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어. 6 웃기지 마. 5가 나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 어? 씨. 잠깐만요.
생각해봅시다. 그냥 먹을 그냥 무서워. 나 무섭단 말이야.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씨 그냥 두 개가 동시에 가 먹으면 뭐 있나. 조만간이네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푼 더. 한 스푼 더. 모르겠다 시간이야. 뭐야 씨 뭐야. 한 스푼 더. 몰라 이제. 난 이제 네가 짜. 난 어쩌면 육 나올 거니까 네가 짜. 이제 그냥 몰라 이제 둘 중에 그냥 먹다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응급실 가는 거야. 와 냄새. 잠깐만. 내 기필코 떡을 씹어먹고 너에게 간다. 육 나와서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진정한 행운의 달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안녕하세요. 2 2입니다 2.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간다. 아 포기를 안 해. 죽어. 그냥 죽으라. 다이 하란 말이야.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는 거야. Please.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래서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아, 배 아파. 남자의 승부는 9MR 투아웃부터. 캡사이신 주세요. 네? 캡사이신 주세요. 뭐라노? 캡사 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 이러지 마. 이야. 저 이렇게까지 방송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길 포기했어. 야, 아니야 이거는. 이야! 이야! 어! 1! 아니 속이 너무 쓰레요 지금 진짜. 우와! 뭘 뭐 행운이고 뭐고 그냥 무사히 촬영 끝마칠 수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야! 와! 아! I love you! 사랑해! 아 미쳤다 진짜. 그림의 떡이지 그림의 떡. 어떻게 먹어줄까 내가. 말이 필요 없어요. 퍼센트만 들어가면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끈질기 남자 애도가 포기할 것 같은데. 나 솔직히 오는 절대 안 나온다. 내가 오는 절대 안 나올 거야. 잘 봐요. 오는 안 나왔네. 아 매워 벌써. 아 파이팅. 안 맵다고 그랬잖아요. 기꺼이하고 쿨피스 형님 진짜 인간적으로 한 말 형님. 형님 쿨피스 진짜 그냥 딱 한 말 형님. 그냥 한 말 형님. 딱 한 모금만 형님. 패배를 인정해. 형님 한 말 진짜. 뭐 승부는 나중에. 왜 꺼져 뜨. 꺼져. 어이 씨. 제 혀가 마비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지금은 내가 버틴다. 환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지마! 오지마! 미스터 폴 살리노 아미노 세르지오 마마시타 세리. 내 누군지 모르나? 내는 모른다 이씨. 가모이다. 내는 가모이다. 한마 나온다! 내가 가모이다! 가모. 내는 가모이다. 내는 가모이다. 오래 봤지만 진짜 니는 제정신이 아니고. 왜? 으아! 여기까지. 여기 있던 캡사이신을 여기까지 뿌렸어요. 진짜 미쳤다 진짜. 이제서야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엽기 떡볶이 조금 맵네. 저희 친구 진열이한테 저 전해주고 싶어요. 이젠 네 차례라고. 네. 기권하겠어. 진열이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먹었다간 진짜 죽을 것 같고요.
여러분 보셨죠? 누가 진정한 행운의 달인인가? 강호였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었어요. Oh my godness!